미국의 주력 전차 M1 에이브람스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전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차는 지상전을 대표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과거 이 전차의 성능과 양으로 많은 전쟁의 승패가 나뉘게 되었는데요. 세계 많은 나라가 만들어낸 전차 중에서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전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개발된 모든 전차의 시조인 마크1 전차가 등장하고 나서 적의 전선을 돌파하는 혁신적인 무기로 주목받게 되었죠.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 전차의 활약과 기술 발전이 매우 비약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전차 기술력이 부족했던 나라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기술 발전을 이뤘습니다. 2차 대전 당시 5년 동안 5만 대에 가까운 M4 셔먼 전차를 생산할 만큼 발전했죠. 이후에도 미국은 여러 종류의 전차를 개발했고 그 중에서 M60 패턴이라는 2세대 전차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자 M60을 대체할 신형 주력 전차가 필요하게 되었고 차기 전차를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서독도 차기 전차가 필요해져 미국과 서독이 함께 차기 전차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MBT-70이라고 불리는 신형 전차가 탄생했습니다. MBT-70은 단 한 가지 빼고 모든 부분이 완벽했습니다. 장갑도, 화력도, 속도도 모든 성능이 우월했죠. 그러나 너무 비쌌습니다. 주력 전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가성비가 떨어져 대량 생산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던 것이죠. 결국 미국과 서독은 이 개발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미국은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시제 전차의 이름을 XM1이라고 붙였습니다. 1971년 12월에 XM1 전차 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두 개의 회사가 전차 개발에 도전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크라이슬러와 제너럴 모터스가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제너럴 모터스의 시제 전차가 더 뛰어났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욤키프르 전쟁에서 얻은 여러가지 실전 노하우를 반영해서 전차를 제작했죠. 그러자 크라이슬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설계안을 바꿔서 새롭게 제작합니다. 두 전차의 성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지만 크라이슬러의 시제 전차가 훨씬 가격이 저렴했죠. MBT-70 전차의 개발이 종료된 이유도 결국 경제성이었고 훨씬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 크라이슬러의 모델이 채택되게 됩니다. 크라이슬러가 제작한 XM1 전차는 M1이라는 제식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활약했으며 육군 대장이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크레이튼 윌리엄스 에이브람스 2세의 이름을 따서 M1 에이브람스라는 이름이 부여되었죠. M1 에이브람스는 1979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1980년부터 미 육군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M1 에이브람스는 전장이 9.77m이며 중량은 63톤으로 꽤 무겁고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105mm 주포와 부모장으로는 12.7mm M2 기관총 한정과 7.62mm 기관총 2정을 사용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67km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M1 에이브람스는 다른 전차에 비해 압도적으로 뛰어났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기동하면서 적을 정확히 조준하고 타격하는 사격 통제 장치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진도 보통 엔진이 아닌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 덕분에 기동성과 힘이 넘쳐났죠.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미 육군의 마음에 쏙 들었고 계속해서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에는 M1을 개량한 M1A1 전차가 탄생했는데 M1A1에는 105mm 주포를 개선해 120mm로 바꾸었고 화력이 훨씬 증가되었죠. 또한 화생 방어 능력도 추가되었으며 탄약 저장고도 늘리고 기기가 고장나면 알려주는 시스템도 추가되었죠. 이렇게 개량된 M1A1 전차는 중장갑 버전도 있었는데 포탑의 전면 장갑을 열화 우라늄으로 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열화 우라늄은 철 2배 이상의 무거운 밀도를 가지는데 철판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M1A1의 중장갑 버전은 훨씬 방어력이 강해진 것이죠. M1A1은 걸프전 당시 1800대에 달하는 양이 투입되었습니다. 사막이라는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활동했고 이라크군의 T-72 전차를 박살내버렸죠. 당시 9대의 M1A1 전차가 80여대의 이라크 전차를 격파하고 생환하기도 했으며 한 대의 기습 공격을 받은 M1A1이 12대의 T-55를 격파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방적인 학살이 가능한 전차였던 것이죠. 그 뒤로도 M1 에이브람스는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버전이 있지만 굵직한 것만 추려 설명하자면 열 영상 장비, 관성 항법 장치, 무기 통제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전자 시스템과 차체 장갑을 보완한 M1A2가 있습니다. 이 M1A2의 다음 버전이 바로 M1A2 SAP 시리즈 전차입니다. SAP 버전은 M1A2의 디지털 시스템을 대거 개선했는데요. PBCB2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차 간 실시간 통신 체계를 구축하여 아군 전차의 위치를 지도에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발견된 적군 전차를 지도에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전차와 전투 지원부대 모두가 이 정보를 교환해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피하 식별을 원활하게 합니다. 전차마다 목표물을 분담하여 격파가 가능하고 이는 모두 자동으로 조준되고 발사가 가능하니 압도적인 기술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버전들이 개발되어 배치된 만큼 기존의 재고와 설계 방식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비용 또한 매우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M1 에이브람스 계열의 전차는 9,500대 이상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M1 에이브람스는 우리나라의 K1 전차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M1 에이브람스를 우리나라의 지형에 맞게 재설계한 것이죠. M1A2 SEP 버전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를 거듭해 미 육군의 든든한 전력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 전차, 미국의 M1 에이브람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